감사합니다. 하나 돌아버리겠네. 야 오브 버려. 야 오브 버려. 아야 오브 위주로 가면 안 되는구만 이거. 야 오브 쓰지 마. 오브 함성이네. 잠깐만. 오브 쓰레기인데. 안해. 물리덱으로 간다. 이게 16댐 안 죽네. 12댐 혹시 하나 쓸까? 꽃샘 추위. 이게 오브가 주가 되려면은 약간 준비해야 될게 많네요. 조광고음 이런 게 나와야 돼. 근데 조광고음이 났으니까 오브 해도 되겠지? 기본 유물 효과 전기를 하나 영창합니다. 이제 조금 제대로 해보자. 언제까지 질 거야? 자동 방패. 오케이. 강화 잘 됐고. 아니, 저거 나왔으니까 써야죠. 칼 좋아. 피해를 20 줍니다. 좋네. 칼 좋아, 좋다. 예, 아까 냉기 카드가 너무 없었죠. 적 전체에게 피해를 구줍니다. 암흑을 한번 영창합니다. 밀집을 이었습니다. 선택. 이게 코스트를 올려주는 것도 따로 있어요. 아니, 코스트 4개 선택. 눈보라 나왔다. 일단 도약 넣어야겠죠? 밀집으로 오브에 적용이 되죠. 오브가 때리는 데미지에 암흑이 적용된다고요? 무슨 말이지? 아, 맞다. 이거 먹어야지. 도약. 눈보라 3배까지. 자동 방패. 이 캐릭터 에임 너무 중요해. 아이고, 딜로스 났다. 약간 익숙해지는 것 같기는 해요. 블래스터.
블래스터가 꿀카드야 보면은. 파지직용 코스트 만들어주고. 암흑 오버는 매턴 스택이 쌓여요. 그 다음에 한 번에 폭발시켜요. 여기서 이제 밀집을 발현, 암흑을 발현시키면 20 데미지를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암흑이 빨리 나오면은 쉽게 잡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빨리 안 나왔어. 잠자. 지금 딱히 이상한 거 없는데요. 암흑 코인. 암흑이 확실히 주딜 느낌이 나네요. 메아리다. 메아리? 저거 하스톤에서 온 것 같아. 나작집. 컵패시터. 이제 컵패시터 넣어도 되나? 조각 모음 있으니까 넣어도 되겠지. 근데 저거 넣으면 또 강화해야 돼. 그리고 암흑 쓰기 힘들어져. 안 쓸련다. 컵패시터는 저거 냉기 법사 냉기 위주로 갈 때 좋을 것 같은데요. 암흑 쓸 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메아리님 살려주세요. 네, 컵에 넣으면은 암흑 쓰기 힘들 것 같아요. 조각 모음 두 번 쓰고 꽃샘 주위 엑스킥 이런 젠장. 아 전기 짜증나. 전기 운빨 게임이야. 일제 사격, 홀로그램. 핵분열, 모든 구체를 발현합니다. 와. 와.
아, 이거 써야 되는데. 아이고, 아, 조강구 먼저 써야 되는데. 아, 헷갈려, 잠깐만. 디디디. 이번 전투에서 사용된 파워카드 한 장당 소모가 1, 감사합니다. 방어도를 얻습니다. 메아리. 홀로그램. 핵분열. 간소화. 도약 홀로그램 도약해야 될 것 같은데? 뱀식물 너무 세고. 빨리 암흑 올려, 암흑. 아, 언제 잡냐? 잠깐만. 실수했네. 아, 적응 안 돼. 아니, 그거 말고 이거. 힘들다. 다시 하기. 암흑 위주로 갑시다. 신성 쓸까? 백색 소음. 이제는 타격을 좀 미뤄둬도 될 것 같아. 신성 스킵할 경우가 꽤 있죠. 파지직. 위풍. 위풍을 먼저 썼어야구나. 허비 히어로 메이커니 먹으세요. 신성측 맨 뒤에 있습니다. 메아리가 좋긴 좋다. 에너자이저. 코스트가 문제는 아니야. 건전지. 건전지로 움직이는 거였어?
아이 구체 좀 만들자 나도. 구체 없는 진짜 아니야. 잠깐만, 지금 배에 불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핵분열 괜히 썼네. 죽었다. 오우야, 할당까지 쓸 필요가 있으려나? 할당은 진짜 오브에 미쳐야 될것 같은데. 영세화하자. 잠깐만, 저거 주술 아니지? 페이크 넣는 거 봐. 일발 장전 탄알 일발 장전. 이러면 이제 암흑 더 빨리 올라가는 거지. 암흑은 턴마다 데미지 올라가요. 그 다음에 턱 발현하면 체력 제일 낮은 적한테 데미지 들어가고요. 증기 발전. 저것도 더미 덱 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상이요? 신규 직업 나온 거고 베타입니다. 아, 둘 다예요. 커패시 더 쓸까? 아니야, 지금은 냉기 추가하는 게 차라리 더 좋을 것 같은데. 영체와 카운터 3. YS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힘들어. 내 캐릭터 왜 이렇게 어렵냐.
아, 신성 두 번 썼네. 바본가? 아, 잠깐만. 와, 아이, 버퍼 있지. 다행이다. 신성, 신성 7. 버퍼. 그 와중에 오지러움. 아이, 캐릭터가 뭔데 이렇게 어렵냐. 하. 아이, 정신없어. 어, 신성. 개봉특 딱히 필요 없어. 로봇이에요. 아, 버퍼를 두 번 썼어야 했네. 아, 잠깐만. 아, 완전히 바보처럼 하고 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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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채화랑 버퍼랑 둘 다 달렸어. 신성이 생성됐네. 아, 구체 언제 만드냐. 구체 좀 만들자. 됐다. 암흑 두 개. 암흑 두 개, 암흑 두 개. 팔방미 날성 거죠. 기다렸다가 핵분열 한번 하죠. 여기서 다시 하기 쓰면은 저거 없어지겠지? 핵분열, 핵폭발, 핵모시기. 휴. 이걸 들어오실려기. 증폭. 메아리. 메아리에서 또 메아리. 반구. 하니. 세 번 연속. 까마귀야, 아니. 아, 모르겠다, 나도 이제.
휴. 저거 터지는 앤데. 이중 시전에도 안 되죠. 버퍼 더블. 안 좋아. 메아리 더블. 네, 메아리 3스택. 이러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 거지? 한 개가 여러 번이요. 이런 식으로? 이걸로 암흑 한꺼번에 쌓아서 임펄스. 아니지, 냉정함이 먼저겠다. 이런 젠장 방기해야 돼? 드로우 없는데? 메아리 스택 물잼. 아이고, 이게 모르는 카드밖에 없으니까 너무 머리 아프다. 홀로그램 또 있네. 아이고, 얼알. 지금은 신성이니까 저거 필요 없겠죠? 전공 살 걸 그랬나? 재구성으로 신성 빨리 뽑을 수 있겠죠? 하, 왜 이렇게 어렵냐. 예, 직업 전용 유물도 나왔습니다. 메아리랑 버퍼랑 김밥말이 하는 애다.
분열쓰고 아니다 영채화 영채화 한 장에 4장 효과 냥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영채화 게이드 아 이중시전 킬각인데 야 뭐 킬각이 중요합니까 폭풍 이거 메아리 더블로 쓰는거 되게 뽕맛 좋다 카드 이미지 베타라서 그래요 아이고 폭풍 먼저 썼어야 했는데 흠이 너무나 아픈 것 불같이 밀어주 오케이 버퍼 8스택 깝치지 마시죠 나는 버퍼 8스택이다 할 게 없네 근데 아니 코스트 많으면 뭐해 방어도 방어도 136 찍어서 뭐하냐고 암흑 가져와 암흑 다 날렸네 어쨌든 아 됐죠 아, 끝났죠 다음 턴에 레디로 끝나죠 밀집 떡상 커패시터 이제 넣어야 되지 않나 제트킥 어? 아이스크림 이런 메아리가 빠졌어 버퍼 메아리 안 쓰고 소스야? 핵분열 다시 하기 먼저인가? 자동방패가 먼저고 영채와 다시 하기 광기 핵분열
메아리 이제야 쓰는구나. 세냐타입니다. 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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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봐. 오케이 메아리. 메아리의 메아리인 거임. 이제 냉기 쭉 세우고. 룬반구라서 잘 모르겠어. 기승님 없으세요? 엥? 핵분열은 쓰면 안 되잖아. 팬티만 입은 게 아니라 팬티를 안 입었어요. 로봇이에요. 나루님 걸로 감사합니다. 덱파워가 너무 안 나오는데. 예, 신규 캐릭터입니다. 딜 언제 하냐? 밀집 한 장만 있었어도 될 텐데. 아, 존버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10개, 슬롯 10개가 끝이에요. 어, 암흑, 암흑. 그래, 암흑. 암흑 받아주시바. 이걸로 2페이지 한 방에 가자. 메아리 조합되는 게 되게 좋네요. 저거 죽은 거지? 이번 턴 수비하고 저거 이중 시전 가져오면 끝이야. 죽을세입니다. 요노고나 먹어라.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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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하나 더 가져봐. 나무코인 떡상. 해금 됐다. 어, 파괴광선. 얘는 일러스트 다 있네. 적 전체에게 피해를 25 줍니다. 밀집을 3일 씁니다. 요거는 밀집 안 쓰는 애구나. 카드를 한 장 소멸시킵니다. 그 카드의 비용만큼. 와! 야, 재활용 되게 좋다. 근데, 이거 드로우 엄청 필요하겠네. 별의 탄생. 이번 전투에서 사용된 파워카드 한 장당 적 전체에게 피해를 3줍니다. 빅뱅.